MMA 여성부 경기입니다. 율리아 토시키나 선수와 김명보 선수의 대결입니다. 먼저 블루코너 러시아의 율리아 토시키나 선수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레드코너입니다. 코리아 좀비 MMA 소속 김명보 선수입니다. 김명보 선수 입장. 1라운드 경기입니다. 1라운드 시작합니다. 김명보와 율리아 토시키나. 가벼운 스텝 밟아보는 김명보. 김명보 선수 저러다가 들어가는 오른손 펀치 아주 일품이거든요. 네. 자, 스텝을 계속 뻗어주면서 인사이드 킥 김명보. 자, 율리아 선수의 로봇킥도 들어옵니다. 아, 거리 싸움과 앞손 싸움 라이트 김명보. 야, 지금 킥의 강도가 상당한데요. 네, 그 상태에서 네. 클린치 레싱 싸움 걸어보고 있는 그렇죠. 아, 율리나 선수가 되겠고요. 네. 아, 율리아 선수가 계속해서 내 클린치 삼아 빠져나오는 김명보. 자, 계속 앞손 그리고 나와야 하는 다리 킥. 자, 인사이드 살펴봤던 김명보였고요. 캐치가 됐는데요. 자,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고개를 살짝 잡혀있는 김명보. 자, 떨어지면서 라이트. 자, 왼손 들어오는 율리아 선수입니다. 네, 근접선을 들어갔던 율리아 선수의 펀치도 네. 위력적이었고요. 일단은 다리 잡아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뽑아내야 되는데 아, 계속 아, 드립을 만들어내고 있는 있어요. 율리아 선수고요. 잡혀있는 선수입니다. 아, 김명보의 위기. 자, 고개가 잡혀있는 상황. 아, 지금은 탭이 됐어요. 탭아웃. 공수의 밸런스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좀 예, 전체적인 평균 에버리지가 높은 선수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율리아 선수 자신의 오른쪽 뒤 내준 상태에서 오른팔 걸어주면서 균형을 네. 잡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왼팔로 걸어주면서 오른팔 들어 올려주면서요. 이제 압박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초크 압박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김명보 선수가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네, 네, 네. 지금 케이지 바깥에서도 예, 네. 많은 레프리들이 이 상황을 봤고요. 네, 봤습니다. 예. 네. 투스키나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블루코너 율리아 투스키나 선수의 승리입니다. AFC 3경기 승리를 거둡니다.